안녕하세요. 승진의 다육입니다. 오늘은 500원짜리 아이, 예쁜 아이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엽니다. 스노우 바니. 아,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옆에 또 이 조그만 아이가 자구까지 달고 있네요. 이런 아이들 제가 지금 합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. 합식하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2두짜리 이렇게 스노바니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홍매화. 아,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아, 비바람이 또 치고 있어요. 엄청나게 또 비가 쏟아지고 있네요. 아, 요새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올까요? 태풍 부는 것 같습니다. 초코라인도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는 전부 다 500원짜리 아이입니다. 까라솔. 아유, 귀엽습니다. 아주 테두리에 자구가 뺑 둘러 있습니다. 거미줄바이설. 이 아이도 자구가 많지요. 이 아이는 붉은 솜털바이설이란 데서 붉은 솜털. 저쪽을 한번 가볼까요? 이 아이도 솜털이 송송송송 나 있는 노게르시스. 이 아이는 적기성. 아직 물이 빨갛게 들지는 않았습니다. 물을 한번 줘야 할 텐데요. 물을 못 주고 있습니다. 꽃대도 좀 잘라줘야 할 듯 하네요. 에이, 저 조그만 아이가 꽃을 또 이렇게 예쁘게 예쁩니다. 다육꽃은 이렇게 꼭 방울꽃 같이. 아, 요 아이도 너무 예쁘네요. 하원시아는 또 꽃이 잔잔하게, 꽃대는 길게 올라와서 잔잔하게 핍니다. 방울복랑이 있고요. 네, 야곱새미. 물이 아주 예쁘게 잘 들고 있습니다. 얘는 왜 여기 있을까요? 애심도 예쁘게 코끝이 아주 루돌프 코처럼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 마커스. 마커스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군요. 꼭 덴트라 잼 같이 생겼습니다. 마커스. 다음에 보초. 보초. 얘는 주얼리 바이솔. 보석 같네요. 주얼리 바이솔이라고 하니까. 캐시미어. 이 아이는 익스펙트리아 철화. 이 아이는 발레리나랍니다. 발레리나. 아이 참,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지었을까요? 발레리나. 이 아이는 석연화. 이 석연화입니다. 석연화. 이렇게 석연화. 이쁘네요. 노란 꽃을 피우네요. 석연화는. 그 다음에 마니네다유 라울. 꽃은 좀 떼어줘야지.
미니 염자. 또 이제 물이 점점 더 들어가고 있고요. 다음에 수빙. 또 이 아이는 베이비 핑거. 네, 이쁘다. 언제 그랬냐는데 또 해가 쨍합니다. 이 아이는 벽어연. 이렇게 500원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란히 줄 서서 있습니다. 아, 처음에 500원짜리 다육을 사가지고 와서 싸다고 그냥 그렇게 좋아서 깡총깡총 뛰고 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, 이제는 제가 그 500원짜리 다육을 팔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500원짜리 다육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판매를 하니까요, 알게 된 게, 이거 팔아봐야 남지도 않는데 참 봉사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물론 이것만 사는 것은 아니니까 괜찮았을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이 아이들은 봉사한 거죠. 봉사. 다 남아도 500원인데. 그쵸? 어쨌든 감사히 제가 500원짜리를 잘 사서 사용했기에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. 오늘은 500원짜리 다육을 보았습니다.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. 승준의 다육 밴드에서 회원 500 축하 파티를 성대하게 치를 예정입니다.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나눔을 할 텐데요. 나눔의 인원이 하나 둘 세 명에 그쳐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일단 계획은 한 10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.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밴드에 가입 좀 해주시고요. 밴드 가입하셔서 또 나눔에도 동참하시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농장에도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여기는 승진의 다육 농장이었습니다.